영어 초보자들이 일상 회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 오늘도 저와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여러분 출장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바로 출장은 여러분 여행을 가는 거죠. 그래서 business trip이라고 합니다. 얘는 명사로서 출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business trip 출장 외우는 것도 좋지만 뭐가 중요하다? 요거에 관련된 동사를 같이 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동사는 go on이라는 동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대로 가기 때문에 go on a business trip. go on a business trip. 그래서 출장 가다 라는 뜻이에요. I will go on a business trip next week. How many days will you go on a business trip? 이렇게 쓸 수 있는 출장이라는 표현. 자, 출장 가다는 영어로 go on a business trip.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단어. 자,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바로 order. order라는 동사가 됩니다. 바로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겠고 또 회화에서 많이 쓰는 거는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얘는 동사이기 때문에 내가 주문을 해 볼게요. I will order steak. 이렇게 What food do you want to order? I want to order mushrooms. 이렇게 쓸 수 있는 order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를 주문할 때는 메뉴판에서 주문하죠. 그래서 order from the menu 라고 하면은 주문합니다. 어디로부터? 메뉴판으로부터 라는 뜻도 됩니다. Order from the menu. Order from the menu. What food do you want to order? 이렇게 쓸 수 있는 주문하다라는 동사.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표현은 단어는 바로 for a long time 이라는 되게 길죠. 얘를 한 번에 외우는 겁니다.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그래서 for의 의미는 여러분 시간 앞에 for를 쓰면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기간을 나타낼 때 우리는 for를 씁니다. 그래서 for 10 years. For 10 years 라고 하면은 10년 동안이라는 뜻이 되겠죠. For 3 days. For 3 days 라고 하면은 3일 동안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 for a few days. For a few days. A few의 의미는 약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이라는 표현 for a few days. For a few days. For a few days. 이런 표현도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for a long time 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e haven't met.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For a long time. We haven't met for a long time. 이렇게도 쓸 수 있고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오랫동안이라는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쓸 수 있는 표현은 바로 뭐다? 요겁니다. Watch the rain. Watch the rain. 동사죠. 그래서 watch는 뭔가를 계속 지켜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watch the rain. Watch the rain 하면은 그 비를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I like rainy days. I like rainy days 라고 하죠. 여러분 왜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Because I like to watch the rain. I like to watch the rain. 이렇게 비를 지켜보다라는 뜻이 될 수 있는 표현. Watch the rain. Watch the rain. 자, 응용동작 갑니다. 그럼 watch my back. Watch my back. 이라면은 무슨 뜻이 될까요? Watch my back. 내 가방을 지켜보는 거니까 제 가방 좀 잠깐 봐줄 수 있나요? 라는 뜻을 회화에서는 watch my back. Watch my back. 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알고 있으면은 Could you watch my back for a minute? Could you watch my back while I am going to the toilet? 이렇게 쓸 수 있는 watch my back
그래서 가방을 지켜보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오는 표현, 여섯 번째 나오는 단어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client, client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게 I가 I 발음이 나요. 그래서 client, client. 그래서 고객이라는 뜻이 되겠죠. 되게 멋진 말이에요. client, 고객입니다. I will meet my client. 나는 내 고객을 만날 거다. How can I deal with a bad client? How can I deal with a bad client? 그래서 나쁜 고객을 어떻게 다룰 수 있죠? 라는 표현, client, 고객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나온 거, deal with, deal with. 얘는 동사로서 뭔가를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그 진상 고객을 어떻게 다루죠? How can I deal with a bad client? How can I deal with a bad client? 하면 업무가를 다루다 처리하답니다. 나는 나의 남편을 이렇게 잘 구슬릴 수 없어라는 표현. I can't deal with my husband. 여러분 화가 난 사람들은 도망가는 게 산책입니다. I can't deal with angry people. I can't deal with angry people. 이렇게 deal with 이런 동사 다루다 뭔가를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여덟 번째 나오는 단어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 요걸 해볼까요? Candle. Candle 명사로서 초가 됩니다. 초가 되겠죠? 자, candle. Candle. 가서 초 좀 사올래? Can you buy some candles? When do you need candles? 이렇게 쓸 수 있는 초. 초는 영어로 candle이죠. 자, candle이 나온 김에 여러분 동사 하나만 같이 기억하죠. 바로 light. light라는 동사를 여러분 같이 기억합니다. 자, 이 light는 뜻이 뭐냐면은 오늘의 아홉 번째 단어죠. 아홉 번째 단어가 아니네요. 바로 뭐라? 불을 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는 촛불을 켜다 라는 뜻이 되죠. The turn on 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Can you light the candle? Can you light the candle? 이런 식으로 동사로 쓸 수가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촛불에다가 불을 붙일게. I will light a candle on the cake. I will light a candle on the cake. 이렇게 쓸 수 있는 동사 light a candle, light a candle 이것도 같이 여러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럼 촛불은 여러분 뭐라 할까요? 촛불은 candlelight, candlelight 이렇게 쓰면은 촛불이 된다.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자, 우리 아홉 번째 나오는 단어는 바로 tomorrow가 나옵니다. tomorrow. 자, tomorrow의 의미는 명사로서 내일이라는 뜻이죠. 그럼 내일의 반대말, 어제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어제는 yesterday. yesterday. 어제라고 하고 오늘은 뭐라고 할까요? 오늘은 맞습니다. today. today. 오늘이 되겠죠. 그러면 내일 모레, 내일 모레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day. 일단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은 어떤 날? 하루가 지난 거죠? After tomorrow. 이렇게 쓰면은 내일 모레가 됩니다.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내일이 지난 그 날. 그래서 내일 모레.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 그러면은 어제는 yesterday입니다. 그럼 엊그저께 하면은 the day 그 전날이니까 before 어제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 엊그제가 되죠. 자, 요 정도의 표현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하면은 9번은 정리가 됩니다. Tomorrow, yesterday, today, the day after tomorrow, and the day before yesterday. 이런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죠. 자, 우리 열 번째 나온 단어. 열 번째 나온 단어는 take a bath. Take a bath.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얘는 명사로 아 동사로서 어떤 뜻이다? 목욕을 하다. 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take a bath. 그래서 거품 목욕을 한다면은 이 take bath 앞에다가 bubble. bubble 이라는 요 단어를 쓰면 돼요. take a bubble bath. take a bubble bath. 거품 목욕을 하다. Do you like to take a bath? I don't like to take a bath. When I take a bath, I feel relaxed. I feel relaxed. 이렇게 쓸 수 있는 take a bath or take a bubble bath. take a bubble bath 까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우리 11번째 나오는 단어 바로 뭐가 있냐면은 자, 요거 해 보죠. warm hearted 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warm hearted 라고 하면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씨가 있는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따뜻한 그렇죠. 마음씨가 있는 그냥 마음이 있는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 형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내 남친이 너무 좋아. I really like my boyfriend. 왜 좋냐? He is warm-hearted. Do you think Frank is warm-hearted? Yes, he is warm-hearted. 앞에다가 비동사만 넣어주면은 warm-hearted, warm-hearted. 따뜻한 마음씨가 있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12번째 단어. 자, 12번째 단어는 바로 뭐가 되면은 play video 게임이 됩니다. Play video games. Play video games 하면은 비디오 게임을 하다. 우리 컴퓨터 게임 좋아하죠? Play computer games. Play computer games. 혹시 핸드폰 게임 좋아하나요? Play phone games. Play phone games.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사 play video games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자, 여러분 단어를 많이 알지만 여러분이 그 표현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제가 월화, 목, 매번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라이브 방송에 오셔가지고 아침에는 제가 단어와 그 단어를 바탕으로 문장 그리고 듣기까지 해주니까 그렇게 계속 꾸준히 듣다 보면 여러분 영어는 노출이 중요해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저를 믿고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우리 다음에 나오는 또 동사는 뭐가 있냐면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Go to the beach. Go to the beach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로서 해변에 가다라는 뜻이 되죠. 자, 저는 해변에 가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go to the beach. How often do you go to the beach?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여러분 해변을 걷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걷는 거죠. Walk. 어디 위에서? On the beach. On the beach. 자,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Walk on the beach. 자, 저는 해변에서 일몰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Watch the sunset. 이렇게 쓰면은 일몰을 보다. 태양이 떨어지는 거니까 일몰입니다. Watch the sunset on the beach. Watch the sunset on the beach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unset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4번째 나오는 단어 하나 볼게요. 14번째 나오는 거는 different. different 요거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different는 형용사로서 다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가 필요하네요. 우리는 달라요. We are different. We are different. 자, 한국어와 영어는 다릅니다. Korean and English are different. Korean and English are differen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다른 커피숍들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visit different coffee shops. I like to visit different coffee shops. 이렇게 쓸 수 있는 different,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5번째 단어
계속 한번 써볼게요. 자, 15번째 단어는 attend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attend a party. 그래서 동사로서 뜻이 뭐다? 파티에 참석하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얘는 되게 공식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attend라는 동시 대신에 attend라는 단어 대신에 join 또는 go to 이러한 단어들을 써도 괜찮습니다. I'm gonna attend Frank's birthday party. I'm gonna attend Frank's birthday party. 이렇게 참석하다라는 attend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finish 다음에 ing를 쓰죠. 그래서 finish reading. finish reading이라는 요 단어입니다. 자, 읽는 것을 끝마치다라는 동사로서 finish 뒤에는 항상 ing를 써야 돼요. finish reading the book. finish reading the newspaper. finish reading the magazine. 이렇게 쓸 수 있는 finish reading. 읽는 것을 끝마치다라는 단어가 되겠죠. 동사입니다, 동사. 자, 그 다음에 17번째 단어는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오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뭐 할 거야? this afternoon. what will you do this afternoon? I'm gonna see my friend this afternoon 이라고 쓸 수 있는 명사로서 자 오늘이 있는 오후 그러니까 오늘 오후 this afternoon 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18번째 단어 18번째 단어는 요 단어죠. be interested in 이라는 동사가 됩니다. 자 어디에 흥미가 있다면 어디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전치사 in을 써서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다 라는 표현이 되죠. 여러분 흥미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요즘 예술에 흥미가 있어. I'm interested in art. I'm interested in studying English. I am interested in cooking.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be interested in 이 되겠죠. Are you interested in studying English with Frank Sam? 어떻습니까?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Frank Sam 영어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은 가입 버튼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열심 학생이 있고 열정 학생이 있어요. 오전 8시 수업만 듣고 싶다면 열심 학생을 18,000원 한 달에 오전 8시 수업 저녁 9시 15분 수업도 듣고 싶다. 한 달에 30,000원입니다. 열정 학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가입을 눌러주세요. 다음이 나옵니다. 정보란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 가입 버튼이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설사 뜬다 하더라도 안드로이드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반드시 PC 버전에서 가입 버튼을 눌러가지고 열심 또는 열정 학생 저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9번째 단어 볼까요? 19번째 단어는 amazing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amazing 뭔가 정말 놀랍고 대단할 때 something is surprising and awesome you can say amazing. The food at Tim restaurant is amazing. The food at Tim restaurant is amazing 이라고 합니다. The way you talk. The way you talk. 너가 말하는 방식은 is amazing. 정말 대단해. amazing. This mountain is amazing. This mountain is amazing. 이렇게 뭔가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형용사 amazing 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번째 나오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은 exercise bike 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exercise bike 이렇게 그 진짜 자전거가 아니라 운동할 때 이렇게
고정돼 있는 자전거 있죠? 체육관에서 보통 할 수 있는 exercise bike. exercise bike. 그래서 저는 체육관에서 보통 그 고정형 자전거를 탄다라고 할 때 I'm riding an exercise bike at the gym. I'm riding an exercise bike at the gym. 이라고 할 수 있는 exercise bike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1번째 표현은 be going to가 있어요. 자, be going to의 의미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저는 뭐를 할 예정이다 할 때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I am going to see my friends 이렇게. Frank is going to study English tonight 이렇게. What are you going to do? I'm going to go on a picnic tomorrow. I'm going to help my father tonight. Are you going to see a movie with your friends tomorrow? 라고 할 수 있는 be going to 뒤에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여러분 이런 표현도 중요하죠. 바로 막 뭐뭐 하려고 한다. Be about to. Be about to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뭐뭐 막 뭐뭐 하려고 한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막 전화하려고 했는데 라고 할 때 I am about to call you. I'm about to call you. 나 지금 밖에 나가려고 했어. 막 뭐뭐 하려는 거죠? I'm about to go out. I'm about to go out. 너는 막 무엇을 하려던 참이니? What are you about to do? What are you about to do? 나 지금 막 자려고 했는데. I'm about to go to sleep. I'm about to go to sleep. I'm about to go to sleep. 이렇게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뜻도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3번째 나오는 단어는 바로 요겁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be, will 쓰고 be 동사 ing가 됩니다. 자, 얘는 뭐뭐 하고 있을 거예요. 뭐뭐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라는 뜻으로 미래형이 돼요. 거의 확실하게 뭔가를 할 미래형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리고 있을 거예요. 되게 확실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It will be 비가 오고 있는 raining this afternoo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It will be raining this afternoon. It will be raining this afternoon. 이렇게 여러분 이런 표현들 여러분 되게 잘해야 돼요. 나 내일 친구랑 테니스 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I will be playing tennis with my friends tomorrow. I will be playing tennis with my friends tomorrow. 이렇게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나는 공부하고 있을 거야. I will be studying English. I will be studying English when you come here. 이렇게. I will be studying English when you come here.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면 좋아요. 미래형으로 확실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째 표현은 바로 what to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몰라. I don't know. 이렇게 쓰죠. 무엇을 해야 될지. What to do. 동사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I don't know what to do. 나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o eat. 좀 길게 해볼게요. I don't know what to eat for lunch. I don't know what to eat for lunch. I don't know what to eat for lunch. 이렇게 what to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라는 뜻이 돼요. I don't know what to study. I don't know what to study. 이렇게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째
단어는 바로 decided. decided 동사로서 결심하다라는 뜻이 돼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I decided to go to America. 그래서 이 decide 뒤에는 앞으로 해야 될 미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to를 쓰고 동사를 많이 씁니다. I decided to get married. I decided to get married. What did you decide to do? 이렇게 decide to. I haven't decided what to eat for lunch. 들리나요? I haven't decided what to eat for lunch. 점심으로 무엇을 먹어야 될지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뜻. I haven't decided what to eat for lunch까지 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나오는 단어. 여러분, 4월 17일 그리고 24일 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는 여러분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바로 10분을 추첨해가지고 제가 멤버십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이 멤버십 프로그램이 어떤 거인지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해볼게요. Have decided. 그래서 have 뒤에다가 pp를 씁니다. 그래서 결심했다라는 뜻으로 과거형이랑 좀 달라요. decided라면 과거에 결심한 거고 have decided는 지금 현재 결심했다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have decided를 씁니다. 자, 뭔가 바뀌었어. 그럼 바뀌었다는 상황이 중요하다? have changed. have changed. 바뀐 상황이 중요한 거고 그냥 have 빼고 changed만 쓰게 되면은 얘는 과거에 바뀐 겁니다. 근데 have changed. have changed라고 하면은 이 바뀐 상황을 설명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만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바꿀 수 있는 거 있죠? Have changed. Have decided. 내가 말했잖아. 말한 상황이 중요하다? I have told. I have told. 말했던 상황. I told. 과거에 말했던 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죠. 26번째 단어는 in shape. 이거 의미는 fit이란 뜻이죠. 그래서 in shape 하면은 보통 앞에 비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몸매가 좋은, 건강한, healthy라는 표현과 비슷해요. 자, 문장을 만들면은 Frank isn't in shape. Frank isn't in shape. That's why he wants to go to the gym. He wants to go to the gym. 이렇게 쓸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건강하고 몸매 관리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비만이지 않고 이런 표현들. In shape. 흔히 우리 good body. Good body 라고 하는데 자, 이런 영어는 여러분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거 되게 안 좋은 영어입니다. 되게 저급한 영어니까 Frank is in shape. I want to be in shape. I think I'm not in shape. 이렇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요거의 의미는 fit이랑 제가 비슷하다고 했죠. Every Sunday가 됩니다. 자, every의 의미는 매란 뜻이에요. 매 일요일. 뒤에다가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매번 토요일 하면은 every Saturday. 매번 화요일 하면은 every Tuesday. 매 목요일 하면은 every Thursday. 이렇게 문장을 만든 겁니다. 매 수요일 하면은 every Wednesday. 이렇게 여러 가지 day를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every 하면은 매라는 뜻이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Think about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동사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 think가 be thinking, be thinking 이렇게도 바뀌기도 합니다.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지.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you. Who are you thinking about?
What are you thinking about? Are you thinking about me? I'm thinking about my homework.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동사 be thinking about도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단어를 공부해봤는데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계속 보고 읽고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연결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만 여러분 영어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천안, 동탄, 강남에 있다면 사람들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영어는 언어입니다. 학원에 오셔가지고 팀 영어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어를 늘릴 수 있고 내가 요 단어 연결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저희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또는 라이브 방송 월화목 요거 또는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시면은 여러분 제가 6개월, 1년 그리고 모든 교육과정을 이 단어를 연결해서 빨리 말할 수 있게 숙제부터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마련해놨어요. 저를 믿고 한번 조금의 돈을 투자하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제가 만들어놓은 교육과정으로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시죠. 여러분도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